학교 가기 싫은 날 소수정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교 가기 싫은 날 연출한 김수정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학교 가기 싫은 날이라는 제목이랑 반대로 영화는 이제 학교 못 가는 날, 은정이의 하루를 그리고 있고요. 은정이가 그 하루를 자신만의 방법으로 버티고 이겨내는 방법, 그런 하루를 그린 영화입니다. 안녕하세요. 학교 가기 싫은 날에서 학교 가기 싫은 날과 최정욱 여기서 연기하는 김혜윤이라고 합니다. 은정이는 되게 가난해서 승리를 하지 못해서, 그리고 승리할 때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학교에 가기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그렸고, 선영이는 자기가 가장 믿었던 언니한테 배신을 당해서 그런 한층 성장하는, 영화에서는 보여지지 않았지만 성장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안녕하세요. 태벽을 연출한 정은입니다. 태벽은 뭔가 밤과 아침 사이고, 그리고 이 새벽에 나온 등장인물이 모두 뭔가 어른과 학생 사이, 어떤 취준생, 어떤 그 중간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모든 것을 벗어나기 위하여를 연출한 최현수입니다. 상당히 많은 단편 영화들이 학교폭력이라는 주제로 나오곤 하는데, 저도 그런 학교폭력 중에서도 조금 다수가 되기 위한 조금 심리적인 폭력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영화를 연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모든 것을 벗어나기 위하여에서 회원 역을 맡아 연기했던 이다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회원이 개인적으로 저의 어린 시절과 굉장히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따돌림을 받아봤던 적이 있었고, 그 가운데 친구를 지키려고 했던 적도 있었고, 그래서 정말 이 시나리오 받자마자 너무 연기가 하고 싶어서 감독님한테 러브콜을 제가 이거 너무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주원 연출한 우경이라고 하고요. 주원은 뭐 제목 그대로 증언을 하러 가는 하기까지의 과정이 담긴 영화고, 단순히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그러니까 그런 이슈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런 용기를 내는 것 자체가 이제 좀 어렵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이런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증언에서 오대리 역할을 맡은 한혜은입니다. 보신 것처럼 회사 내 성폭력 피해자로 나왔고요. 좀 까칠하지만 자신의 피해를 이제 도와줄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나서는 그런 갈등을 가진 인물로 나왔습니다. 연출한 조한수입니다. 네, 제가 오랜만에 상영하다 보니까 좀 많이 떨려서요. 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제가
말을 지금 떠올리기가 되게 어려워서 딱 하나가 남는 것 같아요. 예, 어머니는 인간으로 어떤 감정이었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만든 영화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염색에서 미술 역을 맡은 민효경 영입니다. 저도 찍은 지 오래돼서 잘 지금 가물가물하긴 한데 미술은 평범한 주부지만 작은 일탈을 꿈꿨던 여자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 이렇게 소개는 다 끝났고 모시기 힘든 분들 다 모셔서 오늘 되게 귀한 자리가 마련이 된 것 같아서 관객분들도 어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모든 질문이든지 어떤 감상이든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넘겨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손 들어주세요. 네, 이쪽. 진짜 별거 아니어도 돼요? 진짜 별거 아닌데 그 학교 가기 싫은 날에서 은정이 아빠가 다리를 절잖아요. 그게 뭔가 이유까지 다 컨셉이 잡혀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은정이나 어머니도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까지 다 그 연출하실 때 컨셉을 잡고 하신 건지 그게 궁금해요. 네, 우선은 제가 이 영화를 그릴 때 은정이를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한 사람은 엄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어머니가 안 계시면서 이제 아버지는 은정이가 힘든 걸 알지만 아버지는 겪어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은정이를 잘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좀 더 그 영화적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어머니가 안 계시는 상황이고 아버지는 다리 아프신 그런 상황입니다. 소설을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유사가 돼요. 네, 또 손 들어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저 염색 그거를 봤는데요. 그 결말 이후의 그 스토리가 되게 궁금해지는 작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머니가 이제 바람을 피는 거 맞나요? 저는 약간 의심이 들어가지고. 주시는 분이 두 번째여서 감사합니다. 네, 그런 결판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살짝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은 했어요. 근데 의도하신 전혀 안 왔고요. 오히려 되게 순수하게 그 남자가 되게 순수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마음이 아름답지 못하신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느껴지는 긴장감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노골적이거나 것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좀 어느 정도는 좀 선한 세계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게 봐주셔서 저한테 감사합니다. 아까 또 손 들으셨던 분한테 마이크 전달해 주실까요?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새벽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영화 보면서 결국엔 애니메이션에서 동화 이야기도 같이 나오고 어쨌든 면접을 보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애니메이션을 만들면서 이야기가 추가된 건지 아니면 이야기에서 애니메이션으로서 좀 더 이야기를 보충하자 표현하고자 했던 건지 좀 순서 방향 아니면 이걸 참작하신 건지 좀 두 가지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그 애니메이션 그 지수의 나레이션 부분이 제가 영화 시나리오 쓰기 전부터 이제 그거를 동화로 그림책 동화로 한번 만들면 어떨까 해가지고 써놨던 글이었는데 제가 대학원 졸업 단편 영화를 이제 단편 작품을 준비하면서 그럼 이 동화에 어울리는 시나리오가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그래서 이제 만들어지게 된 영화고요. 그래서 어쨌든 새벽이 그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중간 어떤 것의 중간 애매한 중간의 뜻도 있지만 단순히 장난 같긴 해도 새와 벽 지나다 새가 벽을 넘어가는 그런 의미의 새벽도 사실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지수하고 선영의 어떤 실사 이야기랑 사실 애니메이션 이야기가 같은 주제를 말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더 그러니까 저거는 애니메이션 작가님이랑 같이 작업을 한 건데 원래 작가님은 더 많이 색을 더 많이 쓰시고 그러니까 파라다이스 뭐 이런 것도 되게 더 자세하게 표현하시고 그랬었어요. 근데 뭔가 실사와 함께 붙으면 더 이런 애니메이션 더 동화 같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백이 많아서 어떤 실제 이야기가 흘러갈 때 이렇게 붙으면은 더 관객분들에게 더 많은 공간을 더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어떤 선이나 이런 것들로만 이렇게 무채색, 그러니까 진짜 파랑새나 빛 정도만 이렇게 색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단순화시켜가지고 네, 실사는 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지만 동화는 더 꿈 같으면 그게 더 이렇게 같은 주제를 말하면서도 변주되면서 더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연출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또 마이크 전달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2학년 김재철 학부고생.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이 작가님께서 이 책을 쓰시고 그리고 이 독립영화를 방영하시면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으로 변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이걸 읽은 독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으면 좋겠는지 그거에 대해 좀 궁금해요. 제가 원래 사실 독립영화 뭐 소설 이런 거에 진짜 제일 싫어하는 게 죄송하지만 제일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우연한 기회로 이쪽에 왔는데 이게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 독립영화나 소설을 보고 되게 공감이 많이 됐어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던 거. 물론 이거 해결책을 원하기 제시하기 위해서 쓰신 건 아니겠지만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 다섯 작품 감독님들에게 다 질문이신 고객님인 건가요? 네, 그렇다면 그렇게 아니고 이제 감독님들에게 드리는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긴 한데 꼭 제시해 주신 어떤 사회적 구조적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결 방향이라기보다는 이 영화 이후에 인물들의 삶이 나아갔으면 좋겠는 방향 그거에 대한 작은 바람일지라도 그런 답변을 짧게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뜨거운 질문에 감독님부터 여쭤볼게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영화를 만들면서 뭔가 그 생리에 관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거를 바라봤을 때 조금 시선이 약간 어떻게 보면은 되게 불편하기도 하고 뭔가 생리한다 이렇게 말을 잘 못하고 그날이야 약간 이렇게 돌려서 단어를 잘 썼었는데 뭔가 이거 자체가 되게 자연스럽고 되게 뭔가 불편해하지 않은 그런 라인을 좀 원하고요. 약간 좀 더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뭔가 그 자기가 보는 시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은정이 걔가 왜 학교를 못 가는지 왜 얘가 가기 싫은 게 아니라 왜 못 가는지에 대해서 뭔가 좀 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을 좀 더 바라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독립 단편이고 이 책도 그렇지만 그런 사명감,
영화만 해야겠다라거나 그런 사명 다음으로 만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리고 물론 되게 독립 영화에서 너무 좋아하는 주제잖아요. 그 취업 준비생, 그 취준생과 그 취업 뭐 이런 것들. 근데 이미 너무 잘 만들어진 영화도 많고 이미 같은 주제로 만들어진 영화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새벽이 같은 주제로 왜 만들어져야 하나, 그러니까 새벽은 어떤 영화가 되어야 되나 고민을 사실 많이 했거든요. 근데 물론 사회적인 문제나 어떤 그런 시스템 해결책 이런 거 너무 중요하지만 그냥 제가 더 보다 더 관심이 있었던 건 그냥 그 시스템 안에 있는 그냥 한 명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떤 그런 감정들 이런 것들 관계 이런 게 더 재밌었던 것 같고. 그리고 새벽에서 말하고 싶었던 건 이제 취준생이 뭐 그래서 더 밝게 살아가자 이런 것도 너무 폭력적인 것 같고 시스템은 그럼 다 뜯어 고쳐야 된다 이런 것도 너무 극단적인 것 같고 그런 것보다 그냥 그 시스템 안에서 이제 피해자인 동시에 또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인 동시에 또 피해자가 되는 우리들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네 얘기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수 나쁜 년 서현이 착하네 피해서 이게 아니라 그냥 그래서 더 아쿠아리움 장면에서도 실루엣으로 이렇게 두 사람의 뒷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장면에서도 옷차림이나 어떤 그런 소품 같은 거를 둘이 똑같이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지수, 뭐 선영, 피해자, 가해자 이게 아니라 그냥 거기 안에 있는 그냥 우리들에 대해서 말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일단 제 영화에 왕따가 심지어 두 명이나 등장하다 보니까 해결책이라고 말씀하시면 물론 왕따를 시키지 말자 이런 것이 있겠지만 뭐 왕따 문제는 예전부터 계속 영화로 만들어져 왔던 것이고 다만 제가 조금 더 포인트를 주고 싶었던 것은 뭐 이렇게 해결하자 이런 것보다는 사실 연수와 혜원이가 둘 다 왕따임에도 불구하고 연수는 그걸 어쨌든 꽁꽁 숨기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뭐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줄거리인데 사실 학교 학창 시절을 보낸 모든 분들이라면 주변에 혜원도 있었을 테고 연수도 있었을 테고 심지어 저희들이 그 혜원과 연수를 괴롭히던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저희 좀 학창 시절에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누구나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좀 공감을 이끌어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얘기해드리나요? 아, 왜 그러냐면 그 질문 주셨던 게 제가 좀 요새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아까 2학년 학부 2학년이시라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맞나요? 네, 저도 학부 때 좀 그런 생각 좀 고민을 했었어서 그래서 좀 그랬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학부 때 전공을 제가 사회과학 쪽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영화를 그러니까 저도 대학교 때 사회과학 쪽을 전공을 했었지만 어쨌든 원래는 영화를 하고 싶었었고 근데 내가 영화를 하면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뭘 해야 되지? 뭐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근데 그 말씀 주셨던 부분들, 그러니까 뭐 이 영화를 통해서 내가 뭐 어떻게 사회를 바꿔나가야 되냐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제 결론은 그런 부분을 할 거라면 제가 영화를 하지 않고 차라리 뭐 운동이나 뭐 정치를 하거나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오히려 제가 영화, 그러니까 제가 내렸던 결론은 물론 다른 분들 다른 생각도 있으시겠지만 뭐 캐논지간 감독님 같은 분들은 안 그러실 수도 있으나 네. 근데 그러니까 저의 결론은 그냥 제가 저 같은 경우에 말을 좀 잘 못해요. 제가 좀 약간 횡설수설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살면서 느꼈던 그런 감정이나 정서 같은 거를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제가 영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좀 답이 되셨을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게 상황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회사 다닐
때좀있었던그런그러니까이게좀약간비슷한경험을토대로만든거라서그래서저희팀장님이이영화를보고좀뭐라고해야되지느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을하면서만들었던것같아요일단제영화는사실사회드라마나이런쪽은아니어서큰그쪽으로관련된답변을짧게드리자면저도역시이렇게앞에서다말씀을잘해주셨기때문에영화를하는거는저는이것도답을찾은지얼마안됐어요그전에는답없이영화를계속했었는데최근에는결국에타인내가아닌타인의정서나감정을온전히더깊게느끼기위해서없지않나그영화를만드는과정을통해서내가타인을많이관찰하고타인을배려하고이런좀더좋은인간이돼가는걸느껴요그래서영화를보는사람들도저는그거라고생각하거든요그렇게사랑이바뀌다면좋은세상이오지않을까이렇게생각하고요제영화로특정지어서말씀을드리면영화관에서나가가면서어머니한테전화한번이라도하면좋겠다 뭐그런정보인것같습니다 네, 감독님답변너무감사드리고요혹시또질문있으신분네마이크를갖다드리겠습니다이모든것을벗어나기위해서감독님한테질문할게있는데요그초반에연수랑혜윤이맞나요혜원이요죄송합니다 혜원이랑연수사이에저는되게둘이약간정말뭔가정분이난건가싶을정도로약간동성애적코드를제가느꼈었는데실제로뒤로가면은그안에있는캐릭터들이뭐사랑싸움을한다아니면그칠판에이제동성애비하발언을쓰는등의약간처음부터의도됐던동성애코드인건가요네일단시나리오쓸때는사실그런부분이저는아예생각을하지않고썼는데이게영화를만들고사실그나중에그패거리들이막그런식으로욕을하는데그게사실제가짜준대사가아니에요네그렇다약간애드립식으로나오신건데그리고칠판에그것도사실저는별로관여를하지않고이제조금미술팀에게뭐맡기거나아니면뭐배우들도쓰거나했었는데그거를그냥별터치안하고냅둔거는일단그렇게충분히보일수도 있겠다는생각을했었어요근데그게뭔가뭐랄까요아무래도이게역에서일어나는일이고특히친구가둘뿐인데이렇게둘이서로의지하면서뭔가우정이키워나가는과정이어떻게보면뭐사는거도사실비슷하겠다라는생각을했던것같아요근데뭐처음부터애초에뭐동성애적코드를넣을생각은없었던것같습니다네답변이되셨으면좋겠습니다그새벽에서김혜윤선생님께물어보고싶은데새벽에서만약에실제성형입장이있다면그런상황이생겼으면나라면어떻게할까네그영화찍을때에도감독님이랑굉장히많이얘기해주면나왔었는데저라면우선그자리를피할것같다라는게가장컸어요그렇게화장실에서마주치지않고되게뭐랄까그사람을안볼것같아요 정말그냥김혜윤이라면뭐랄엄청그크긴하겠죠자기가엄청가고싶어했던곳이고그리고자기가엄청의지했던사람이니까평생안본다는뜻인가요
아, 네. 한국 가수는 네, 제 인생에서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저 좀 덧붙여 여쭤보고 싶은데 지현님 새벽의 역할에서 성형과 이제 약간 모종의 성장을 겪은 인물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수라는 의지하는 사람과 어떻게 보면 약간 안 좋게 끝을 맺고 결과도 연대 결과도 안 좋게 끝을 난 이후에 성형이의 삶은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성장했을지 혹시 생각해 주신 게 있다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제가 그것도 생각을 해봤었는데 제가 봤을 때 성형이는 지수처럼 됐을 것 같아요. 뭔가 지수도 사실 원래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소년생일 때가 있었고 이제 막 하려고 했던 어떤 그냥 순수한 풋풋한 충분히 있었을 텐데 나중에 보니까 그 화장실에서도 그런 대사가 있잖아요. 이렇게 안 하면 성공 못, 이렇게 아무것부터라고 얘기하는 게 선영이도 거기서 보고 많이 느꼈고 그 이후에 네, 선영이도 지수처럼 그렇게 되게 이기적인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라고 네, 말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마이크를 전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새벽 감독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거 있는데 그 김혜연 배우님이 연기하신 캐릭터의 배경에 그 미술을 했다라는 배경 설정이 있는데 그건 왜 붙은 건지랑 그리고 아까 아쿠아리움이 이제 실루엣으로 거기서 뭐 표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쿠아리움을 배경으로 넣으신 게 단지 그 이유, 흠인지 그 쪽에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미술은 그러니까 제가 잠깐 저는 이제 학부 때도 영화 연출을 전공을 했는데 4학년 이제 졸업할 때쯤에 4학년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사람이 몫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제 부모님이 키워주시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엄마 이제 나만 좋자고 계속 영화를 계속 만들어도 괜찮을까? 이런 고민에 빠져가지고 그렇다고 막 공무원 너무 좋은 직장이지만 그렇게 막 출근하고 이러면 또 그거는 잘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잘할 수 없는 일일 것 같았고 또 뭔가 월급을 받으면서도 연출을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해가지고 잠깐 한 4개월? 또 6개월도 안 되게 그 언론고시 드라마 PD가 돼보려고 언론고시 스터디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스터디 하면서 되게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스터디라는 거에 그 성격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같은 것을 목표로 하지만 또 그래서 같이 되게 공감을 많이 하는데 또 완전 경쟁자 같은 시험 보면 또 경쟁자고 그런 것들이 되게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둘 중에 토익 점수가 없는 애는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찍다가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뭔가 예체능을 하나 나타난 어떤 제가 그들은 너무 되게 신기하게 그냥 토익 점수도 없이 어떻게 용감하게 이거 공부를 하겠다고 왔을까 이래서 뭔가 이방인 같은 느낌을 느꼈었거든요. 선영이도 뭔가 초년생인데 근데 얘가 뭘 하다 왔으면 좋을까 하다가 뭔가 예체능 중에 하나를 하다 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해가지고 뭔가 그거는 선영 제가 느끼는 이제 김혜윤 배우의 어떤 이미지가 평소에 느꼈던 그런 걸 보고 이제 아 미술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했던 것 같고 네 아쿠아리움은 계속 저희가 이제 스터디 원들의 이야기다 보니까 스터디하는 점은 계속 많이 나왔어야만 했고 사실 취준생이 어디 막 놀러 가거나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간을 벗어날 수가 없어가지고 그 신마도 없죠. 그 신만의 정체성을 공간이나 미술을 어떻게 주면 좋을까 고민 끝에 이제 나온 게 어떤 그런 좌석 배치라던가 스터디에서 하는 어떤 스터디 그날그날 공부에 다른 것들 그러니까 뭐 그 촬영도 하고 뭐 그런 것들 계속 바꿔가면서 이제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배열을 바꿨는데 그래서 한 번쯤은 전혀 새로운 공간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공간이 어떤 의미 같은 것도 많이 담을 수 있을 메타포가 많은 공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끝까지 이제 동물원도 고민을 했었고요. 그러다 이제
뭔가 어떤 우리 철창 속에 갇힌 어떤 동물들이랑 그런 또 작은 사회잖아요, 그 안에도. 그런 거 고민하다 아쿠아리움도 어떤 그 어항 속에 갇힌 어떤 그런 물고기들, 그리고 또 그 광대한 그 엄청 압도적인 큰 사이즈의 샷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쿠아리움으로 하게 된 것 같아요.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일단 모든 작품 되게 잘 봤고요. 그 되게 명확한 주제로 영화 만들어주셔서 너무 잘 봤는데, 그 다섯 감독님 모두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어떻게 보면은 영화에서 모두 약자가 나오잖아요. 뭐 사회적으로든 뭐 인물 간에 상대적으로 약자가 등장하는데, 그 약자를 그릴 때 사실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고민을 또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영화를 기획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기획을 하셨는지 네,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이거 작품이 3학년 그 필름워크 수업 작품인데요. 그때 이제 영화를 찍으면서 교수님께서 너가 제일 잘 아는 이야기를 하라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 제가 제일 잘 아는 이야기,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학교 다닐 때 그 뭔가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 그 은정이가 학교 가기 싫어서 몰래 학교 간척하고 집에 돌아온 이야기가 사실 제가 겪었던 일인데, 그런 이야기랑 제가 사실은 그때 학교 가기 싫었던 날이지만 누군가한테는 이게 가기 싫은 날이 아닌 못 가는 날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이야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뭔가 그 생리대 그 이야기, 그 사회적으로 이슈됐던 그 깔창 생리대를 알게 되었을 때 뭔가 이야기를 내가 했던 그 감정이랑 좀 더 엮어서 만들어 보면 어떨까. 누군가한테는 가기 싫은 날이 아니면 이제 못 가는 날인 게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네, 연출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약자에 관심을 갖고 약자의 이야기를 하고 약자를 그리는 거가 너무 중요한데,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약자를 되게 영화 안에서 되게 약자로 그리는 순간, 저만 그럴 수도 있지만 본능적으로 어떤 나는 저기에 서지 않는 것에서 느끼는 안도감이나 그러니까 어떤 삼극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설명을 잘하고 있는 거가 맞나요? 그러니까 그것이 되고 싶어 하지 않은 본능적으로 나는 안전하다, 그러니까 난 저 사람보다 더 나은 환경에 있고, 또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분명한 약자나 강자, 선과 악,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싶지 않고 그냥 나면 그러니까 저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내가 지수였다면 지수가 저렇게 한 게 정말 나쁜 일이지만 이해할 수 있게 좀 그려보고 싶었어요. 성형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지수라면 안 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진짜 되게 평범한 그냥 나, 너, 나, 우리 진짜 이렇게 한번 그려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아까 대답 드린 부분이랑 약간 비슷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방금 태극 감독님이 말씀하셨듯이 약자로 비춰지는 순간 나는 좀 네 저것보다 낫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도 제 영화에서도 예를 들어서 혜원이는 애초부터 약한 자의 모습으로 그려지지만 나중에는 뭔가 우정을 위해서 용기를 내는 역할이고, 반대로 연수는 약자의 모습이 아니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뭔가 최고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그리게 되었는데요. 뭔가 사회나 학교나 그룹 같은 게 만들어져 있는데 항상
그들이 꼭 강자라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룹에 속하지 않으면 뭔가 굉장히 약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 심리가 한 번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다수를 강자로 표현을 했던 부분이 있고 그런 강한 편 쪽에 서고 싶어서 방관하는 혹은 서로 좀 울고 싸우고 뜯는 약자들의 모습을 그리면서 또 그들이 바로 제가 될 수 있다 아니면 여러분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말이 형편스러워하네요.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약자 그런 생각은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소수는 생각을 안 했었고 그냥 저한테는 가장 좀 중요했었던 그러니까 이 영화 의도 자체가 생각했던 것 자체가 그냥 그러니까 왜 회사 그만두면서 이건 생각했던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크게는 작게는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는 좀 이게 좀 사건의 크기가 좀 큰데 그러니까 뭐 좀 가벼운 성희롱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을 그런 일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증언해달라 어쨌든 좀 증언이 필요하니까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다들 좀 약간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제가 들었을 때 그래서 저는 좀 되게 아이러니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다들 그런 사건이 터졌을 때 뭐 뉴스 같은 게 터졌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막 분노하고 공감하는데 막상 자기한테 도와달라고 그러면은 근데 다들 이게 좀 어려울까? 근데 물론 저 같아도 어렵겠지만 뭐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 영화에서 다루고자 그러니까 좀 조심하려고 했던 부분은 그 이걸 좀 못 도와주겠다라고 얘기하거나 좀 뭐 그러는 사람들이 그니까 주인공과 오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좀 대상화되지 않게끔 보이는 게 가장 좀 주의하려고 했던 부분이었었고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좀 자신의 입장 같은 걸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하려고 했었습니다. 순서는 가장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요. 다 좋은 얘기를 하는데 약자라고 규정하는 순간 경계가 지어지고 타자가 되는 것 같아요. 연출이 생각할 때 이제 배우를 디렉팅할 때 그렇게 타자를 시켜버리면 순간적으로 이게 모델이 되거든요. 배우가 인간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떤 내가 디렉팅했기 때문에 움직이는 사물이 되고 그런 것들이 결국 영화에서 되게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이제 규정 짓고 들어가거나 시나리오에서 그걸 생각하고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제 영화로 예를 들면 이제 어머니 하면 이제 쉽게 생각하는 게 뭐 나를 위해서 희생했고 평범했어요 뭐 감정도 없고 뭐 이렇게 그려질 수 있는데 그렇게 그려지는 순간 그 어머니는 정말 그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거는 제가 그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단순하게 내가 관심이 없었고 어머니는 분명히 평범한 일상 속에 어떤 감정들과 인간적인 면들이 있었을 텐데 내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몰랐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관객분들한테 그 일상을 온전히 보여주면서 뭔가 자신의 어머니 생각하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이제 배우분의 감정을 조금 더 주의 있게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배우분하고 저의 관계는 저는 끊임없이 이제 인간적인 모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배우분 역시 뭔가 준비한 것들을 저희 보여주고 있는 관계에서 영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답변이다 보니까 저도 좀 전 배우님들에게 좀 더 궁금한 게 사실 많아서 새 배우님들께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모든 것을 벌어나기 위한 이다영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거는 예전에 있었던 미연의 기억 저는 연기를 할 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고 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점에서 예전에 어떤 경험을 통해서 연기를 하거나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데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증언의 한혜인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그 오데이라는 캐릭터가 처음부터 끝까지 잘 보면 되게 입체적인 캐릭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겪고 있는 내면적인 어려움과 다른 사람들이 보는 그 외면적
어떤 모습 사이에서 되게 많은 고민과 자책 같은 것들을 겪는 인물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면에 대해서는 이제 배우님께서 어떻게 캐릭터를 규정지르는지도 궁금했고요. 그리고 염색의 이효정 배우님 같은 경우는 저는 이 얘기가 미숙 입장에서는 되게 다이나믹하고 엄청 감성 변화가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일상 쪽의 어떤 일들 같아 보이지만 자신이 어떤 거에 계속 대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되게 덜컹덜컹 내려앉는 순간이 많았을 것 같은데 이제 배우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연기를 하시면서나 되게 마음이 크게 좀 동했던 점? 그런 순간들, 인상적인 순간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좀 네, 새 배우님들께 질문을 드릴게요. 네,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혜원이 저와 비슷하다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저보다 더 멋있다, 배울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저는 그렇게 친구를 지키지 못했고 그 가장 후회되는 건 강자한테 맞고서 울었던 거? 울지 말 걸. 눈물 꼭 참을 걸. 그래서 사실 이제 어렸을 때 따돌림을 받으면서 후회됐던 적이 많았어요. 제가 따돌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내 친구를 포기하는 선택을 했다든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들이 내 욕을 해서 그 앞에서 바로 엉덩 애기처럼 울어버렸다든지 근데 혜원을 연기하면서 너무너무 좋았던 거는 물론 마음도 아팠지만 치유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개인적으로 나도 그렇게 했어야 했나? 이렇게 울지 않았으면 더 멋있었을 텐데 내가 친구를 지켰으면 물론 마지막에 혜원이도 너무 상처가 커서 결국에는 친구의 상처를 폭로해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지만 그게 또 고등학생이니까 그게 또 미숙하니까 그런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반대로 어려웠다기보다 되게 배우는 마음으로 그리고 멋있다라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촬영이 임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 배우가 굉장히 살아있는 연기를 저한테 자극을 줘서 거기에 받아서 집중해서 연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오베리 같은 경우는 좀 초반에 좀 그 혜인 역할한테 되게 차갑게 구는 장면도 나오고 그리고 사원들하고 사이도 굉장히 안 좋게 나오는데요. 굉장히 딱딱하고 사무적인 말투를 사용하고 어떤 이런 면들이 1차원적으로 그냥 조금 싸가지 없고 좀 너무 차가운 사람 이렇게 비춰지지 않도록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을 때 좀 그런 면들이 어떤 자기 방어적인 측면에서 나오신 거겠다. 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뭔가 굉장히 커리어 공무원처럼 굉장히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보이겠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었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어떤 사회 현실에 맞춰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자기가 말주변이 없고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구나라는 면을 같이 감독님하고 얘기하면서 잘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사람들한테 부탁하고 뭐 이런 또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또 그런 장면들이 나올 때 초반에 좀 오베리가 사회적으로 비춰지는 면과 이 사람이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면이 너무 표현할 때 갭이 크게 차이가 나면은 너무 이렇게 관객들이 볼 때 좀 이입을 하기 어렵다거나 갑자기 제가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그거를 되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를 너무 큰 차이를 두지 않고 많이 쌓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저는
미숙으로 연기하면서 가장 마음에 동했던 장면은 맨 마지막 장면이었는데, 맨 마지막 바로 전 장면. 미숙이 평범하고 그냥 일상적인 생활에서 큰 건 아니었지만 누군가한테 작은 인정을 받길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순간들이 다가왔을 때 나만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무실 안에 딱 들어갔을 때 다른 그 직원이 있었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좀 연기하는 저로서는 좀 실망감이 좀 컸었거든요. 그 인정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가능한 일이었구나. 약간 그런,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예.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좀 좌절감? 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좀 슬픈 마음이 있었어요. 배우로 생활을 하면서 그런 순간들이 저도 많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마음이 많이 동하고 좀 슬펐던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되게 많이 지나서 마지막으로 질문 딱 하나만, 공통 질문이 아닌 질문을 딱 하나만 받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질문이 지금, 네. 뒤에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증언의 한혜인 배우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불편하고 많이 힘들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그 대사 중에 같은 여자잖아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대사가 있는데, 그 대사가 굉장히 많은 감정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배우님도 그 대사를 치기까지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그 안에 감정을 담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독님하고 뭐 어떤 의논을 하셨는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학교 가기 싫은 날에 김혜영 배우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마지막에 엔딩 장면에서 그 은정이 집에 들어가기 전에 좀 한참을 망설이다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때 은정이 어떤 감정이었고 문을 열고 들어가기까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대사를 했을 때 당시에를 떠올려 보면 좀 그 오데리가 제일 그 순간에서는 제일 많이 무너져 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말이 굉장히 맞는 말이기도 하면서 아닌 말이기도 하면서 되게 많은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정말 밑바닥에서 나온 말일 수도 있고 뭐 하나라도 붙잡기 위해서 나온 말일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그 대사의 의미를 따지기보다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이 무엇을 붙잡고 싶어 했는지 정말 그 간절함에 더 집중해서 했던 것 같고요. 감독님하고 얘기했을 때는 최대한 그런 간절하지만 또 이 사람이 너무 힘들고 막 너무 귀찮하고 이렇게 표현되지 않기 위해서 그 수위 조절을 같이 얘기하면서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 그 이제 학교 다녀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기 직전에 어떤 감정과 그 말을 하고 들어가는 그때 감독님이랑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사실 한 번만 일어나고 끝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매번, 그리고 평생 어떻게 보면,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이런, 한 번이 아니죠. 일주일이죠. 한 달에 일주일은 이렇게
일이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될 거고, 그래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 이 일이 계속 반복되고 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 그런 감정으로 그렇게 대사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질문을 이것까지 가려고 하는데, 저도 그렇고 가르치분들 너무 더 궁금한 건 있을 거지만 답이 다 이 책 안에 들어있어요. 이 책 아연재 소녀라는 책을 보시면 영화 속 인물들이나 사건들이나 공간들이나 아주 작은 심리적 순간들까지도 다 묘사가 돼 있어서 이제 저도 읽었지만 한 번밖에 안 읽었지만 영화에 대해서 미처 못 봤던 부분들을 다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영화에 대한 여운이 많이 남으신 분들은 책을 통해서 이제 더 궁금증을 해결하시거나 저처럼 행복한 순간들을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이렇게 시간 내주신 배우님들, 감독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면서 이제 이렇게 지지 사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아직 나가시기 전에 전체 단체 사진을 한번 찍을까 해서 전체로 무대 위로 한번 올라오셔서 네, 앞쪽으로 혹시 와주시겠어요? 관객분들? 네, 앞쪽에 가까이 붙어 앉으실게요.